총리산 법주사 서울 분원인 서울 강동구 선관사가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관사 주지 원경 스님은 어제 강동구청을 찾아 이정훈 구청장에게 김밥과 잡채, 떡, 과일 등으로 구성된 사찰 음식 도시락 1,0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사찰 음식 도시락은 지역의 보건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서 선관사는 사찰 인근 지구대 등에 사찰 음식 200인분을 지원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신도들과 함께 3일 동안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한 음식이 또 받는 분들에게는 작은 힘이 되고 또 같이 올 한 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도시락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